된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 상황 전해주세요. 예,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일단 개장 초 시장 베이시스 움직임은 최근에 형성했던 밴드 하단이기 때문에 차익거래에서 소폭 매도 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0.5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채공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차익거래는 장중에 꾸준히 매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1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근접하게 되면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소폭 매수위 그리고 개인이 매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차익거래나 비차익 쪽은 양쪽 모두 105억 미만의 소규모 매도로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누적 포지션을 보면은 9월 만기 이후에 15,000 계약을 넘어서서 어제 추가적으로 매도를 해서 18,000 계약까지 매도 포지션 늘려놨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250포인트 이하에서는 매도 강도가 다소 좀 약화된다는 부분들이 최근에 외국인 매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매도가 다소 좀 수급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급격한 하락 가능성들은 개인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박스권에서 국내 증시나 해외 증시가 탈피하기 다소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의 박스권을 예상하는 이유는 현물 수급 물 보면 매수세가 현재 뚜렷하지 않고요. 또 차익거래 쪽에서 매수도 그렇게 활발하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뒷받침할 만한 수급적인 모멘텀이 약하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옵션 매물 보면은 강력한 양매도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어서 최소한 11월 만기까지는 전체적인 지수가 현 지수대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다소 좀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 증시 변동성 역시 최근에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 같은 경우 2년 내에 최저치에 근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정도 옵션 만기 이전까지는 일단 250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에서의 매매 공방이 지속될 것이고, 오늘도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1월 옵션 만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슈가 없는 밋밋한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유는 단기적인 차익 잔고 대기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선물이 이론 가격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등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베이시스라든가 선물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낮고요. 마지막으로는 옵션 연결 물량들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급적인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물 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문서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